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안녕하세요.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다이내믹을 모든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성장하면서요, 특별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저는 그 영광은 영광의 실체가 뭘까? 쉐키나의 영광? 또 우리가 그런 아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제게는 되게 막연하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모세가 물어봤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쓰고 고민하게 됐던 것은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수험생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모든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맞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으셔서 집에 자주 오지 않으셨어요. 또 어머니는 그래서 모든 짐을 지시고 뭐 여러 가구 공장부터 시작해서 스웨터 공장 또 여러 잡 일들을 하시면서 우유 배달도 하고 떡볶이 장사도 하고 신문도 팔고 하면서 저와 제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달동네에서는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때리는 소리가 빈번했었고 몰려다니는 동네 아이들은 달동네에 살지 않는 평지에 사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이었던 그런 동네, 칙칙한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20대가 한참 지날 때까지 저는 엄마가 재활용센터에서 주워오고 또 다른 아파트 수거함에서 주워온 옷들을 그냥 받아 입고 그렇게 다니던 새까맣고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지금 되게 예뻐진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이었고 성격이 아주 유쾌했거든요. 그래서 반장, 전교 부회장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도 놓치지 않고 했던 아이였어요. 아마 인기투표로 얻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척했지만 제 친구들은 아무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몰랐고 저의 일상이, 저의 풍경이 어떤지 거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충분히 불쌍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탈선할 수 있었던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곳이, 그 울타리가 바로 교회였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지하실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게 지금도 감사한 이유는 제가 사는 달동네까지 차량 운행을 해주는 몇몇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만나고, 그리고 정확히는 잘 몰랐지만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3이 되어서 학교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내 열정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믿는 애 교회 다닐 다 와라 모아놓고, 애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고3 너도 고3인데 급하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제가 설교를 나누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점심시간마다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는 봉사를 했고요. 무서운 밤길이었지만 가끔 하나님이 깨우실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새벽 예배를 가기도 하던 그런 열심히 특심인 아이였어요. 그런 고3인 제가 품었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였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도서관을 다니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문제집 풀면서 영어, 수능, 출제, 테이프 같은 거 막 듣기평가 들으면서 외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전에 제 성적이 드러났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적당했어요. 그냥 평타예요. 적당했는데 제가 쓴 학교마다 대기순번 없이 꽈다닥 미끄러졌어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대충 공부도 많이 안 한 애들도 그냥 학교 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대안이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첫 번째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은 고3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은 그렇게 잘만 가는데 어떻게 된 거지? 또 하나의 감정은 수치심이었어요.
교회 수능에 낙방하고 나서 다 알게 되고 나서 교회에 갔을 때 굳이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때 되면 다 아는데 굳이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떨궜죠.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제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뭔가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저녁 식사 앞에서 식탁 앞에서 거 봐라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랬지. 고3은 어떤 때야? 공부에 집중하는 때지. 학생회 가지 말아라. 이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게 한 것 같고 나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구겨지는 것만 같고 그런 감정을 느끼곤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가출을 했습니다. 20살 명선이가 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출을 해서 어디에 갔을까요?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니까 20살이지만 새벽기도에 가서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신 장로님, 저를 되게 사랑해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강남 금식기도원을 추천하셨어요. 가출한 네가 갈 곳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가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밤이 되고 비가 오고 무섭고 배는 고프고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먹었던 밥이 그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좀 또 공부하고 본의 아니게 수능을 세 번 봐서 제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 제가 삼수한 얘기를 할 줄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간 대학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준 그 대학교를 전 너무 사랑해요. 나름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 학교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 학교에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대하던 대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 내가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우울하고 친구들 만날 때 행복한 이런 이중생활을 버려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야 행복한 척해 기쁘지 않니? 하시지 않고 저에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굴 통해? 저와 함께했던 그 공동체 선배들을 통해 동료들을 통해 또 간사님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 깊이 따르고 싶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하나님,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아멘.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 그것을 제가 대학 생활 때 배웠습니다. 이 방송을 어디선가 보고 있을 저희 아버지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등록금을 낼 때마다 정말 헥헥댔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기억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4년을 보내고 저는 제 삶을 바꾸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캠퍼스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친척과 모든 집안이 난리가 나서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확실했기에 제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팀이라는 팀에서 찬양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했던 저는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불안정한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모난 부분들을 동그랗게 깎아주시는 그런 훈련받는 시간, 찬양 인도자로 배워가는 시간을 갖다가 27살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 척 사실은 아주 좋았는데 그렇게 1년 반 교제하고 결혼을 하면서 제 인생의 이막이,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막, 누군가에게는 이막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저의 인생의 풍경을 가장 많이 공유한 제 남동생은 저희 남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나에게 매형이란 누나가 이전에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만큼 그는 저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줬거든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리고 온유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가정을 돌보고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따뜻함,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싶었던 저는 이제 안전한 곳에 안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변화되었던 것이, 이전에는 자비랑 선교사로 하나님 차비 주세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저에게 월급을 받는 남편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때가 되면 돈이 들어오는 삶,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그냥 넣을 수 있는 삶, 처음 경험해본 삶이었어요. 그리고 큰 집은 아니었지만 작은 9평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에서 첫 번째 신혼을 경험했는데, 달동네 판자촌에 살던 저에게는 정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비도 새지 않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안정감은 무엇이었냐면, 결혼한 이후에 사역이 잘 풀렸어요. 제가 아이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이 시선이라는 곡을 작곡했거든요. 사실 이 곡은 제가 10대, 20대 때 하나님만 바라봤었어야 되는 그러한 삶들 있잖아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결혼하고 제 안에 생겨버린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던 어느 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내용을 가지고 쓴 곡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전 같은 열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저도 주님 필요하세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 왜냐하면 항상 그랬듯이 기도하는 건 너지만 일하는 건 나야. 그 마음을 제가 받고 큐티 노트에 시를 쓰고 곡을 붙인 게 시선이에요. 그 곡을 제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다 낳고 나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점점점 무명의 싱어였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그 곡을 썼냐고 저를 초청하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서 사역자로서의 길도 더 평탄해지고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첫째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앨범을 발매하게 되었어요. 저의 찬양 인도자로서의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낙헌제라는 이름으로 발매했어요. 낙헌제는 그 민수기나 시편에 나오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의 소제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낙헌제 앨범의 고백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0일에 그 앨범을 발매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이 시작됐잖아요. 기독교 무슨 콘서트 같은 데도 나가고 방송도 나오고 뭐 라디오 방송도 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쯤, 한 3개월 뒤에 저희 남편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약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다시 와서 검사해라, 조금 더 검사하자 하고 나서 2박 3일을 입원해서 검사한 결과 듣게 된 이야기가 말기암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저희 남편은 당연히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또 그 공간에 저희 아이들, 6살 난 아들, 2살 난 딸이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보, 애들 먹을 김밥 좀 사올게. 그리고 제가 자리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자리를 피해서 나와서 그 병원 앞에 서서 횡단보도 앞에 김밥집 앞에 제가 딱 섰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소개로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연애하기로 한 장면, 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했던 장면들이 필름처럼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영화,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요. 너무 행복해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내면에서 짧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주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고 좋은 아빠는 나와 대화하는 아버지시잖아요.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저에게 관심 있는 분이신 걸 믿지만 어디 가서 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손에 꼽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마치 이 영화의 제목 타이틀인 것처럼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였어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팠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이 마치 좀 기다리시는 것처럼 뜸을 들이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나사로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시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의미였겠어요? 예수님 괜찮아요. 괜한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영광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투병의 생활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같은 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병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영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확진을 받았을 때 간에 이미 13cm 정도의 암이 있었고 폐에도 다 퍼져서 기침이 났던 것이고 복막에도 다 퍼져서 보호자인 저에게 4개월이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암이 없습니다. 이 병에는 잘 맞는 항암제가 없지만 항암제를 일반적인 걸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은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되겠지,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잘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 영광 프로젝트를 통과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게 뭐냐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투병 생활은 전라도에서 남편은 요양을 하면서 지냈고 저는 남편이 소원하는 대로 섬기던 교회를 섬기고 또 제가 섬기는 여성예배 뷰티플러십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오며 가며 이렇게 지냈는데요. 2015년 11월에 처음 발견돼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벌써 4개월 지났죠. 4월, 5월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남편이 일기로 쓰면서 도리어 안 아픈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한 번은 77일째인가 일기에 남편이 암에 걸려서 좋은 점을 막 썼어요. 암에 걸려서 좋은 점, 전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위험하다고 누님이 오래된 차를 바꿔주셨다. 이모님이 노트북도 사주시고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가끔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 더 사랑스럽게 된다, 회사에 안 간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가장 큰 감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원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안다고 했지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6월부터, 7개월째 되던 6월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변을 보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전라도에 가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가 배를 열어보니 이미 이것은 어떤 암이라고 할 의미도 없이 암들이 장기를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잘라내고 암을 긁어내고 항암제를 뿌리고 다시 배를 닫았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투병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이전에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기를 쓰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고 정신도 없어서 저희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들이 카카오톡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가족들, 교회분들, 또 먼 친척들까지, 해외에서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500명 정도의 분들이었어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믿음이 있었고 하루하루 은혜와 감사로 보냈지만 특별히 진전이 없더라고요. 차도가 없었어요. 6월 8일에 병원에 처음 들어가서 7월 17일 남편이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병원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본 교회를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예배에 가고 싶다고 해서 7월 17일이 대연절이어서 제가 날짜가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 청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희 남편과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를 타고 남편이 이 가운데에 서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없으면 이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몸만 와서 앉아있는다고 입을 열어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들을 남편이 해주면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 제가 이제 물을 잘 못 먹게 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물도 먹고 죽도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서는 저희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호스피스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8월 6일에 호스피스에 들어왔습니다. 호스피스에 들어왔는데도 제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주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의료의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곳에서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여보 흔들리면 안 돼. 주님이 일하시면 금방이야. 염려하지 마. 그렇게 남편을 권면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호스피스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는 이제는 몸무게가 한 40kg도 되지 않는 앙상이 뼈만 남은 남편이 누워있고 앉아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기적을 보이실 때 필요한 게 사람의 믿음이라면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생기 한번 불어주시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니까 주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스피스는 이렇게 창문에 위급 상황을 위한 창문이 다 뚫려 있어요. 그 창문 밖에서 저를 보시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자매님이 남편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매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아세요, 전도사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흐름을 보고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저도 이미 알았던 말씀이고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말씀.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매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감당했으면 아들아, 딸아, 이제 와서 내 옆에서 쉬어라. 그럴 때 사람이 아니요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요. 어떠한 변명을 하여도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다 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 옆에 와서 쉬어라 하면 우리는 네 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긴 했지만 조금 더 그 생각을 진행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주님이 내 마음에 준비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혹은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제게 있어요라고 말했다가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 또한 교만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주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 그 마음을 시 앞에 내려놓고 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병실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동안 긴장되고 두려워서 거 염려되어서 울지 못했던 눈물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워있는 남편의 귀에 대고 여보, 천국은 목마름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곳이래. 당신 이제 물도 못 먹고 목이 마를 때마다 거즈에 물을 묻혀서 입을 축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물을 콸콸 먹을 수 있다. 여보, 천국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래.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희 남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주님이 살리실 것만 믿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왈칵 제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보였는데 그동안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절규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회 후원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남편이 의식이 왔다 갔다,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붙여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진통제가 많이 들어가면은 애기 목소리가 나거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손을 내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제야 제 안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저희 아들의 생일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픈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해요. 그래서 애들을 오랫동안 안 봤거든요. 특히 병원에 있을 때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인사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도 같이 와서 기도하고 함께 사진 찍고 하는 시간에 남편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눈에 초점이 없고 원래는 일어설 기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벌떡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남편이 큰아이를 봐야겠다고, 여보 지금 못 가, 나중에 볼 거야. 그러더니 아이에게 하고 싶다고,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남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정말 사랑했어.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안녕.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016년 8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에게 근래의 따뜻한 기억을 묻는다면 장례식이에요. 저희 장례식이 너무 슬퍼서 아주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었던 곳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청년들이 한 사람씩 와서 저에게 헌화하면서 저를 안아주며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져요. 전도사님, 저는 사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껍데기를 버리라는 그 말이 저에게 유언으로 남은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언가를 막 잘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서 영향력이 있어서 박수를 막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찬양인도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호를 외쳤었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시상식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그런 간증들도 있죠. 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잘 부족했지만 우리 엄마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쓴 대학에 부담 붙었어. 난 실력이 되지 않았지만 운 좋게도 아무도 그 회사에 지원하지 않아서 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할머니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저 예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눈앞에서 코앞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 살아난 거죠. 그 주님 덕분에 전 살았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전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무고한 사람들은 뭐지? 주님은 그런 사람들 버리신 건가? 의문을 갖고 싶었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고이 접어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간증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자란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병원에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약속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우리는 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실패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했던 그림, 제가 바랐던 그림이 아닌 거죠. 마치 수능 후에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 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대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서 박수칠 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못 봐요. 어떤 사람이요? 혼미케 된 사람들,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못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임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비춰지지만 그것을 보지 못해요. 혼미케 되었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고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이 앞에 눈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 또 6절에 비추임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도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보고 있는 빛이 무엇이야?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이 그렇게 고난이고 실패한 것만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가 여전히 믿고 있는 그게 뭔지 난 정말 궁금해.
그 사람에게 제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님이시야. 주님이셔. 난 그것을 믿어. 또 하나가 뭐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너의 종이 되겠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어떤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지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할 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동기의 궁금증이 되어야겠죠.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정말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곤란 속에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뭘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 이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삶을 포기합니다. 고3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이게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해요. 관계를 포기하고 헌신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자리가 내게 허락되지 않더라도 내 앞에 주어진 일상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빛이 비춰지고, 또 그 빛을 비춰지는 것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요, 그 구절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받은 영광. 나사로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싫어하던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해야겠다. 없애버리려는 음모를 꾸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영광이었어요.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광의 삶은 누리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헌신을 헌신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허락된 어떠한 질병일 수도 있겠고,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주어져도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그 삶은 이렇게 살다 보면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거니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반짝이의 모험이라는 책인데요. 반짝이는 꾀꼬리예요.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꾀꼬리, 조류계의 찬양 인도자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꾀꼬리는 반짝이는 햇볕을 받으면서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하다가 비가 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엄마,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햇님을 없애실 수가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반짝아 언젠가는 알게 돼. 그런데 비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장마. 그리고 폭풍우가 막 치니까 반짝이가 화가 이만큼이 난 거예요. 투덜투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마에게 매일 투덜거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반짝아, 네가 그것을 정말 궁금해하면 가봐. 저 구름을 뚫고 가면 알게 돼. 반짝이 구름으로 막 갔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너무 몰아쳐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쯤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반짝이가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햇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반짝이는 다시 내려왔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비가 와도 노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짝이가 알았거든요. 아, 이 비는 분명히 그쳐. 언젠간 그쳐. 그리고 이 비 때문에 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을 만날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 계속 그 고난이 혹시 너무 긴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입니다. 제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 주님의 길 같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 주셨던 말씀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당장 보이진 않아도 믿음으로 갈 때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이 곡의 브릿지는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둘째 아이를 유산하기 전에 조금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좀 새로운 거 없어요, 주님?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둘째 유산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저를 치셔서가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서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브릿지까지 써서 곡을 완성했어요. 그런데요, 이 곡을 남편이 호스피스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다시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너희들 이 땅 끝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천국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을 구한 삶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도 제가 호스피스에 있어 보니까요, 제가 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별로 그 나라를 아무도 안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 신앙이 제가 보이는 이 호스피스 방 안, 이 박스 안이었거든요. 바지끄댕이를 붙잡으면서 숨만 쉬어도 되니까 내 옆에 있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호스피스에 있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새로 만든 2절 가사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삶, 그러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오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영생의 삶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우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절 가사를 띄워주시면요, 내 영혼에 빛이 되시,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내 삶의 주의 것, yeah. 온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림, 내 소원을 드리지 않았던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가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내 욕심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